빠방하이. 지난 영상 역대 애니 시청률 탑 30. 저는 추억여행 제대로 하고 왔는데요. 뭔지 모르는 빠방이들도 많아서 깜놀했습니다. 이쯤 돼서 다시 켜보는 구독자 탭. 10대, 20대, 30대 골고루에 성별도 거의 반반이라 이 정도면 전연령 채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공평하게 20대 중반부터 30대 라떼 애니 말고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도 공감할 라떼 애니들 투니버스 황금기 애니 순위를 가져왔습니다. 와, 3일간 투표 집계치가 무려 4만 명. 아니, 빠키방범대 화려 무엇? 다들 감사합니다. 오늘의 코너도 덕후 감별사로 투니버스의 황금기 역사부터 투표 결과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투니버스 레전드 애니 탑 30 시작하겠습니다. 라떼 원탑 애니 채널은 만화왕국 SBS. 하지만 청소년기를 함께 보냈던 채널은 명불허전 투니버스이죠. 그 시절의 투니버스, 전설까진 아니고 레전드였죠. 추억의 눈물이. 저번 영상에서 KBS와 SBS의 치열한 애니 편성 경쟁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2000년 이후 올림포스 가디언, 디지몬, 원피스 등 몇몇 히트작을 제외하면 대부분 애니들이 시청률 고전을 겪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후 편성표에서 애니메이션을 찾기는 힘들어졌죠. 그렇게 만든 1등 공신은 투니버스. 1995년 만화영화는 더 이상 아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개국한 투니버스. 개국 당시 유교걸, 유교보이들은 경악을 했는데요. 원래 애니는 오후 7시 이전까지만 방영하는 게 국룰이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애니를 방영한다고, 공부 안 하고 만화 영화만 볼 것 같다며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와. 하지만 개국 초반에는 SBS, KBS의 애니메이션 시청률이 어마어마했고요. 비디오도 성행한 시기라 투니버스는 비디오 아래급의 매니아 채널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애니메이션계엔 지각변동이 일어나는데요. 비디오 가게 그리고 지상파 애니의 몰락과 함께 투니버스가 최강자로 떠오른 거죠. 당시 지상파와 달리 애니메이션 수입 센스도 엄청났는데요. 이때 방영된 애니만 해도 짱구는 못 말려, 다다다, 아따맘마, 슈가슈가루, 말해봐야 입 아플 정도이죠. 하지만 전성기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2008년 이후 투니버스의 암흑기가 도래하죠. 개구리 중사 캐로로의 대박으로 재미를 쏠쏠히 본 투니버스는 편성표를 캐로로로 꽉 채우기 시작합니다. 또한 챔프가 도라에몽의 히트로 두각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라에몽을 종일 방영하는 악수를 듭니다. 그 후 정신줄 놓은 편성 경쟁이 시작된 거죠. 2009년엔 CJ가 인수하며 채널의 방향성이 아동 채널로 전환되는데요. 기대와는 달리 막장 편성은 더 심해지고 응답하라 1997, 영화 마이웨이까지 방영하는 만행으로 민심은 안드로베다로 떠납니다. 투니버스는 짱구, 캐로로, 이누야샤, 챔프는 도라에몽, 짱구 극장판만 주구장창 방영합니다. 틀면 봤던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 투니버스와 손절. 우리가 잘 아는 그 막니버스의 암흑기는 현재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여기엔 대외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일본 애니업계의 변화로 아동 애니라 대중적 애니가 줄어들고 과거와 달리 챔프, 애니맥스, 카툰네트워크, 니켈로디언 등 경쟁 채널도 많아져서 극악의 편성이 나올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도 투니버스는 이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안녕자두야, 신비아파트 등 자체 제작 애니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히트시키면서 한국 애니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뭐 얘네들도 너무 심하게 재방하긴 하지만요. 요즘은 케이블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넷플릭스 등 경쟁사가 더 많아져서 예전 같은 황금기를 다시 보기는 힘들겠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투니버스 레전드 탑 30를 알아볼까요? 4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만 3일간의 집계분인 4만 89표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고요. 총 71개의 후보 중 2015년까지의 과거 방영작 기준으로 많은 투표를 받은 30개 애니를 소개합니다. 레전드 애니는 총 6단계로 나뉩니다. 비상계, 대륙권, 성층권, 천상계, 태양계, 그리고 2만 표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신계. 먼저 지상계, 8,500표까지 득표한 인기 애니들입니다. 30위 요괴워치 2014년 방영 7,355표. 암흑기 때 투니버스 멱살 잡고 캐리하던 프로그램이죠. 소화 더빙에 투니버스의 엄청난 푸시로 굿즈도 내놓았다며 완판되고 단기간 폭발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요즘엔 후발주자인 신비아파트에 밀리긴 하지만 초창기 땐 재밌었죠. 29위 마기레쇼 2011년 방영 7,918표. 투니버스가 애니 채널에서 어린이 채널로 변하는 중심에 있던 그 프로그램. 저 같은 투니버스 고인물들은 진짜 싫어했지만 당시 어린이들에게는 큰 인기를 끌었던 어린이 예능이죠. 출연진만 해도 무려 김동현, 김유정, 시은, 낸시까지 시청률도 높고 실검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28위 벼락맞은 문방구 2013년 방영 8,114표. 라떼아재들에게 매직키드 마술이가 있다면 2000년대생들에겐 벼락맞은 문방구가 있죠. 저는 당시에 이미 어른이라 본 적은 없는데 강예빈 나와서 눈여겨본 기억이. 빠방이들 투표 순위가 높은 것 보면 꽤나 인기였나 보네요. 27위 마루코는 9살 2004년 방영 8,325표.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잔잔한 일상 애니입니다. 일본에서는
1위는 사자의 상, 짱구, 도라에몽 인기 못지않은 4대 국민 애니메이션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방영 후 낮은 시청률로 4년 만에 종영했습니다. 생각 없이 보기 딱 좋은 소소한 재미의 애니입니다. 26위 보노보노 1996년 방영 8370표. 짜자잔. 대한민국 20, 30대라면 누구나 봤을 애니메이션 보노보노. 그 유명한 PPT짤의 주인공이죠. SBS, KBS에서도 방영에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조용조용하면서도 감동적인 내용에 힐링하기 딱 좋은 애니입니다. 25위 오랑교교 사교클럽 2007년 방영 8478표. 당시 커피프린스 1호점의 대박으로 순정물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았는데 유니버스엔 오랑교교 사교클럽이 있었죠. 잘생긴 애 옆에 잘생긴 애로 많은 덕후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작품성도 좋지만 더빙도 역대급이라 더욱 인기였던 작품입니다. 지금부터는 8500표에서 10000표까지 득표한 대륙권 매니아뿐만 아니라 대중적 인기를 끌었던 작품들이죠. 24위 라라의 스타일기 2007년 방영 8602표. 무려 한일 합작 작품인 라라의 스타일기, KBS 방영본으로 유명한데요. 국내물로 분류되다 보니 국산 애니 방영 시간 맞추기용으로 유니버스, 애니맥스, 카툰 네트워크 등 웬만한 애니 채널에선 다 방영한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주얼, 삼각관계, 노래의 3박자로 큰 인기를 끌었죠. 23위 아이엠스타 2013년 방영 8722표. 앙리버스에 킨 암흑기 중 한 줄기의 빛과 같았던 대박 작품. 라떼의 달빛천사, 라라의 스타일기가 있었다면 2000년대생들에겐 아이엠스타가 있죠. 신곡도 많고 의상도 예뻐서 웬만한 아이돌 못지않게 팬덤이 탄탄했던 작품입니다. 역시 노래 쳐들이 대한민국. 22위 신비아파트 2014년 방영 8918표. 학교 괴담, 괴담 레스토랑의 인기에 힘입어 투니버스에서 자체 제작한 국산 애니메이션. 4세에서 13세 시청률이 무려 10%를 넘어서며 현재까지 투니버스의 밥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러브라인의 공포의 특유의 한국 감성까지 더해져서 폭발적 인기를 끌었죠. 저도 몇 번 봤는데 은근 수위가 세고 무서워서 깜놀했네요. 21위 다다다 2001년 방영 9288표. 투니버스 황금기의 시작을 함께한 그 작품 다다다. 초월 더빙의 OST도 역대급인데요. 저는 엔딩곡인 보이미츠걸을 아직도 즐겨 듣습니다. 들을 때마다 추억의 눈물이. 특히 우주는 너에게 닿기를 남주와 함께 애니계 벤츠 남주의 양대산맥으로 유명한데요. 아직까지도 수많은 라떼 여성들의 첫사랑으로 남아있습니다. 22 파워레인저 2004년 방영 9385표. 94년 KBS에서 39% 시청률로 대박진 파워레인저. 저는 파워레인저 하면 KBS와 투니버스에서 2004년 방영했던 미국판만 떠오르는데요. 다양한 시리즈가 다양한 채널에서 방영하면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추억 속에 남아있는 명작입니다. 여기까지가 대륙권. 이제 10000표에서 12000표까지 받은 성층권 순위입니다. 19위 너에게 닿기를 2010년 방영 10147표. 한때 소년만화를 누를 정도의 엄청난 인기를 끈 순정만화 너에게 닿기를. 왕따소녀와 존잘남이 썸타는 스토리로 애니판을 뒤흔들어 놨는데요. 후반부엔 너에게 닿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탈덕한 사람도 많죠. 하재하의 비주얼에 정겨운 성우의 꿀보이스 찰떡조합으로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이 비주얼에 왕따라니 넌 말이 안 되잖아. 18위 와라 편의점 2012년 방영 10522표.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한 국산 애니메이션인데요. 한국 편의점을 무대로 해서 그런지 공감 가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투니버스에서 제작 지원해서 엄청난 푸시를 받았죠. 인피니트가 OST를 부르고 성우까지 담당하며 돌판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7위 노치마 정신줄 2014년 방영 10953표. 와라 편의점과 마찬가지로 웹툰 기반의 투니버스 제작 애니메이션인데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끔씩 놓게 되는 정신줄을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역시 2000년대생들에겐 투니버스를 틀면 맨날 나오는 추억 애니죠. 투니버스가 제작에 참여한 애니가 많은데 대단하네요. 16위 나루토 2005년 방영 11416표. 전설의 원나블에서 나를 담당했던 나루토. 2018년까지 무려 13년을 방영한 초인기 시리즈입니다. 국내에서 사륜한, 외절,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등등 수많은 유행어를 낳으며 남자애들에겐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15위 미소의 세상 2002년 방영 11890표. 미소라는 엉뚱한 주인공의 일상을 담은 코미디 인데요. 한창 때는 짱구 못말려와 양대산맥을 이룰 정도였죠. 그래도 나루토보다 많은 표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캐릭터도 개성있고 소소한 일상인이라 그런지 편하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이제 전국급급의 인기를 끈 천상계 애니들. 12000표에서 15000표를 득표한 작품들입니다. 14위 원피스 2004년 방영 12216표.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원나블의 1대장 원피스. 온갖 애니 채널에서 다 방영했지만 투니버스에서도 거의 7년 동안 방영했죠. 저는 KBS판으로 입문했는데요. 아직까지도 방영하고 있으니 소름. 13위 슈가슈가론 2006년 방영 14092표. 마계 여왕의 선발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인간계로 가게 된 쇼콜라와 바닐라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방영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 보면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그림체도 예쁘고 드라마 보는 느낌 낭낭한 명작이죠. 얼마 전 왓챠에 올라왔던데 정주행 한번 해야겠네요. 12회 학교 괴담 2002년 방영 14,444표. 누가 괴담안이랄까봐 14,444표를 받았네요. 총 19화밖에 안 되는데도 하도 재방을 많이 해서 안 본 아이들을 찾기가 힘든 이 작품. 생각보다 내용도 으스스하고 귀신들 퀄리티도 애드렌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요. 별 생각 없이 봤다가 많은 어린이들이 그 자리에서 지렸다고 합니다. 아 물론 제 얘기는 절대 네버 아닙니다. 11일 괴담 레스토랑 2010년 방영 14,465표. 학교 괴담의 계보를 잇는 호러 애니인데요. 일본의 공포를 소재로 하는 옴니버스식 장편 동화 시리즈입니다. 진지한 학교 괴담보다는 조금 말랑말랑한 느낌이지만 꿀잼이죠. 역시나 23화밖에 안 되는데도 인기가 좋아서 현재까지 회자되고 있는 명작입니다. 12 달빛천사 2004년 방영 14,594표. 한때 투니버스 시청률 1위까지 차지할 정도로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달빛천사. 미쳐버린 OST와 초월 더빙으로 전국의 초딩들을 뒤흔들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달빛천사의 손듣는 비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용신갓. 9위 안녕자두야 2010년 방영 14,695표. 국산 애니메이션의 자존심이나 다름없는 안녕자두야. 70-80년대 흑석동을 배경으로 한 일상 애니로 공감 가는 내용도 많고 재밌죠. 투니버스에서 시청률을 5% 가까이 찍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구를 넘어선 우주급의 인기를 끈 태양계 애니들. 15,000표에서 2만 표를 득표한 작품들입니다. 8위 포켓몬스터 2008년 방영 16,036표. 아레바의 입 아픈 레전드 작품 포켓몬스터. 라떼는 SBS에서 봤는데요. 2000년대생들은 투니버스에서 많이 봤겠죠. 국내에서 무려 20년 넘게 꾸준히 방영을 이어온 장기 방영작입니다. 이제 지우 좀 우승하게 해줘라. 응? 7위 개구리 중사 캐로로 2005년 방영 16,457표. 투니버스 리즈 시절 정점 있는 명작 개구리 중사 캐로로. 극악의 편성으로 투니버스를 캐로버스로 만든 주범이죠. 그래도 전 재밌게 잘 봤다는. 당시 캐로로빵부터 게임까지 한창 때 포켓몬을 보는 듯한 신드롬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빠방이들은 혹시 아시나요? 캐로로는 아직도 완결이 안 났습니다. 소름. 6위 캐릭캐릭체인지 2008년 방영 17,624표. 캐로로가 리즈 시절 정점이 있었다면 캐릭캐릭체인지는 리즈 시절에 문을 닫은 마지막 히트작입니다. 톡방 당시 아무도 성공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여하층 체감 인기로는 캐로로 짱구를 능가할 정도였죠. 저연령 여자아이들은 물론이고 중고딩 남학생들까지 숨어서 봤다는 캐릭캐릭체인지. 숨겨진 찐덕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명작입니다. 5위 꿈빛 파트 CL 2010년 방영 18,449표. 캐릭캐릭체인지의 바톤을 이어받은 전설의 작품. 초등학교계의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많은 초딩들이 꿈빛 파트 CL을 보고 파트 CL의 꿈을 키웠다고 하죠. 심지어 1기 오프닝은 아이유가 불렀다는 사실. 이 작품도 달빛천사 못지않게 반전이 많은데요. 조만간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4위 이누야샤 2004년 방영 19,946표. 투니버스의 화려한 리즈 시절을 캐리하던 이누야샤. 나루토나 원피스처럼 잔인한 액션에 피튀기며 싸우는 애니인데도 여성 팬이 더 많았던 그 작품. 탄탄한 스토리에 매력적 캐릭터의 초월 더빙까지 더해져서 지금 봐도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이제 2만 표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신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레전드 작품들이죠. 3위 아따맘마 2004년 방영 20,689표. 내용은 뭔지 모르겠고 그냥 트러만 나도 저절로 힐링되는 아따맘마. 이누야샤나 케케체처럼 팬덤이 크진 않아도 엄청난 대중성의 명작입니다. 같은 일상물인 짱구와는 달리 자극적인 장면이 1도 없어서 좀 더 푸근한 느낌이 들죠. 아마 저처럼 아직까지도 ASMR처럼 켜놓고 자는 빠방이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쿠킹 스튜디오 나올 때마다 메모장 들고 TV 앞으로 달려갔던 그때가 그립네요. 2위 명탐정 코난 2000년 방영 24,963표. 2000년부터 현재까지 투니버스를 먹여 살리는 1등 공신 명탐정 코난. 덩달아 빡기 채널도 먹여 살리고 있죠. 감사합니다. 검은 조직 절반이 스파이에 꼬마 하나 못 잡고 있긴 한데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장 큰 개연성은 이 비주얼들이죠. 그냥 검은 조직 잡고 로맨스로 장르 변경해도 눈 감아줄 테니까 빨리 완결내면 좋겠네요. 1위 짱구는 못 말려 2001년 방영 28,841표. 역시 압도적 표차로 1위를 차지한 짱구는 못 말려. 당연한 결과라 김샌다고요. 그래도 레전드는 레전드. 호남과 함께 최장기 방영으로 현재까지도 살아있는 전설이죠. 문제는 나만 늙는다는 거. 짱구와 친구였다가 이제는 짱구 아빠와도 친구 될 위기인데요. 짱구 할아버지와 친구 먹을 때까지 쭉 방영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투니버스와 함께 돌아본 추억여행 4만 명이 넘는 구독자 투표와 함께해서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 순위에 못 든 작품들도 명작이 넘쳐나죠. 이름만 들어도 추억 새록새록한 명작들 모두 다 소개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해요. 마무리! 아직 역대 애니 시청률 탑 30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령비룡?